안녕하세요. 엄청 바빴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바빴겠죠? 네, 맛있겠습니다. 장사하느라 바쁘고 힘들었지만 먹을 게 생기면 뭐든 서로 나눠 먹곤 했답니다. 북에서 많이 먹었지. 어려서 나와서 뭐 많이 먹은 건 모르지만 피란 나와서 고생하면서 이건 먹었지. 비지에서. 황해도 연백군은요, 교동도에서 3km도 안 되는 거리. 눈앞에 두고도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향 음식만이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저 6.25 때는 말이에요, 2년 동안 숙련이 들어가지고 벼농사를 못 져서요. 곡식도 안 되지. 콩 몇 개씩 달린 거 그걸 털어가지고 이걸로 다 비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긴 일을 살아서요. 예, 가뭄에도 잘 견디는 콩이 부족한 삐니를 대신해 주곤 했다는데, 거의 매일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곤 했다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맛을 보래, 맛. 이거? 예, 짭짤해요. 바닷물이 짭짤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니까는 바닷물 떠다가 가라앉혀가지고 간수 주는 거예요. 저 비가 많이 올 땐 미리 떠다 놔뒀다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많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싱거워지니까 많이 넣냐고. 근데 뭉근하게 끓인 콩물에 바닷물을 부어주면 몽글몽글 덩어리들이 꽃처럼 피어나는데요. 처음 나온 두부라고 해서 초두부라고 부른답니다. 이 초두부를 두부틀에 붓고서 맷돌로 눌러준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데요. 구수한 두부 냄새만 맡아도 고향이 문득 떠오른답니다. 밟아보고 싶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오는 저기가 다 그냥 눈에 이거 선호되니까 두르러서 가만히 있으면 온 이거 좀 아파서 좀 두르러 있으면 그거에다 활동사진 돌아가는 것 마냥 다 아주 돌아가요. 7살 엄마 등에 엎여서 떠나온 고향의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콩 파에다가 넣고 콩하고 쌀하고 넣어서 저 불에다 집어넣으면 익으면 맛있어요. 이 파에가 수분이 있어가지고 금방 타질 않아. 애타는 부모 심정을 그땐 미처 몰랐지요. 그때는 그냥 여자고 남자고 제기차고 구슬 따먹기 하고 집으로 공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공 차고 친구들과 놀다가 입이 심심해지면 이렇게 밭속에 쌀과 콩을 넣고 불에 구워 먹곤 했다는군요. 밥을 해먹고 57년 만이구만. 마음은 지금도 10살이에요. 몸만 늙었지. 놀이 삼아 간식 삼아 만들어 먹던 구이랍니다. 달콤하게 익은 파 안에서 쌀과 콩이 고소해지면 어린 시절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아유, 옛날 생각나 눈물 날 것 같아. 아유, 권사님 잡숴봐. 아유, 먹었어. 아유,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눈물 날라 그러죠, 옛날 생각나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친구들 생각도 나고. 오야, 펄펄 끓는다. 옆에 우러났네 아주 그냥. 두부하는 날이면 소단에서 이렇게 돼지 등뼈가 끓곤 했답니다. 이번엔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가 제 몫을 할 차례랍니다. 이게 뭐야, 두부 하면은 버리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비지까지 다 먹는 거야. 김치찌개 해서 먹고. 두부 촛물, 촛물은 머리 감고. 겨울에 그래서 구정에 그리고 그냥 저기 목욕도 하고. 목욕하고. 진짜 그거 생각나 진짜. 두부 하는 날 목욕하고 발 닦고, 발이 시큼한 거 발 닦고 머리 감고. 두부 그 손. 네, 두부에서 나온 이 촛물도 요긴하게 쓰였다죠. 내가 발라준대. 자, 권사님 안경 벗어봐요.
옛날 생각하고 아. 피부 이뻐지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연세에 비어만한 피부가 하나도 안 늙었어. 이뻐. 장로님 또 저기 뭐야 새새끼 웃었는 줄 알고 놀래는 거 아니야 밤에? 난 할아버지 보고 이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와져서? 그게? 그래 정말. 아 이뻤죠. 이길 늙었지. 근데 그때부터 더 이뻐졌는데 이 네네. 두부가 참 여러모로 좋은 일합니다. 이거의 맛은 돼지 등뼈를 푹 과서 비지와 시래기를 넣고 한솥 끓여놓으면 팍팍했던 마음에도 부들부들 윤기가 들곤 했답니다. 요즘 교동도에선 한참 순무김치 담글 때라죠. 광화 유명한 순무인데요. 이것들 맛들 좀 보시고 선들. 요즘 순무는 배보다 맛있지만. 예, 아유, 야 저기 요즘 이 가을 순무가 그냥 삼삼보다 좋대던거려. 무화는 맛이 좀 다르다던데요. 이 광화 사람들은 이 향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 깍두기보다 순무를 집집마다 깍두기는 없어도 순무는 다 있어. 누구네든지. 김치 담그는 방법도 물론 다르답니다. 순무는 저기 무이하고 달라서 단단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풀국을 항상 해야 돼. 고구마 전분. 그 전분으로 국을 써서 김치를 해. 모든 게 다. 이거 순무이, 이파리, 고수를 해놓은 거를 넣어요. 교동 사람들은 김치하면 이거를 안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부 거래요, 고수가. 네, 황해도 고수와 강화도 밴데이젓이 만나 어우러진 교동도식 순무김치가 만들어진답니다. 여기에 두부만 있으면 잔친 날이 따로 없다죠. 달고 다 맛있어. 고소하고. 어이구 저 간. 알싸한 순무김치에 따끈한 두부 하나 얹으면 마음은 너나 없이 살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두부는 교동 국물 있으니까 두부는 얼마나 구수하고. 예. 가난했지면 이웃이 다 집안이야. 근데 지금은 살기가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거 살기가 각박하다 그래야 될까? 인심이 그러니까는 각박해진 거야. 그래서 옛날이 그립죠. 평화만 되면은 가보죠. 고향 가서 고향 좀 발도 좀 걸어보고. 그리움을 견디며 살아온 교동도의 시간이 그렇게 밥상에 오롯이 남았습니다.